안녕하세요. 권한철의 활잡입니다. 자, 오늘 좀 재미난 조준기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죠? 뭐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거 외국 동영상에 좀 되게 신기한 조준기로 소개가 많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가민사의 제로 A1 조준기입니다.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로 A1이 있고 그리고 뭐였더라? 모르겠어요. 제 A1i 하여튼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가민의 제로 조준기는. 그래서 이거는 최고 사양의 그런 조준기입니다. 저희 뭐 오랫동안 찾아주셨던 고객님께서 특별하게 오더하셔가지고 제품이 들어왔는데 너무 어려워요. 조준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겸 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조준기는 완전히 전자식 조준기예요. 그 배터리가 이쪽에 들어가는데 AA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알칼라인이나 뭐 저거 그 뭐 니켈 하이드라이드 고조준 그 저 건전지는 맞지가 않아요. 상당히 좀 파워가 센 리튬 전지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튬 전지를 지금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알칼라인 건전지를 껴도 작동은 되더라고요. 근데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달아요. 지금 벌써 켜가지고 한 10분이나 썼나? 거의 뭐 한 칸 이상 달더라고요. 자, 급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로 조준기는요, 렉티클이 아니고 저 조준핀이 없습니다. 지금 조준핀은 디스플레이 되어 있지 않죠. 딱 건전지를 넣어서 켜면은 언어 선택하는 부분이 나와요. 잉글리시 딱 돼 있죠.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자, 위에 보시면은 버튼이 4개가 쭉 있는데 요거는 왔다 갔다 내비게이션 버튼이고요. 자, 초점 잡읍시다. 왔다 갔다 내비게이션 버튼, 파워 버튼, 그리고 메뉴 선택 버튼. 이게 버튼이 4개나 된다지만 상당히 간단하더라고요. 잉글리시로 하고선 오케이 버튼 누릅니다. 오케이 버튼 누르면은 뭐라고 떴죠? 유닛 단위를 얘기해요. 단위는 미터로 할 거냐 야드로 할 거냐. 저는 미터로 할래요. 미터로 하고 그 다음에는 핀 조정을 할 것이냐 라고 나와 있는데 핀 조정 해야죠. 자, 핀 색깔은 어떤 색깔? 그린 색깔 한번 가죠 뭐. 그린 색깔 하고 핀의 밝기 조정. 핀의 밝기 조정. 여기 핀 보이세요? 합시다. 일단 있는 거니까 핀 보이시나요? 핀 어슴푸레하게 보이죠? 핀을 초점을 잡으려니까. 자, 밝기 조정 막 밝아지죠? 밝게 한번 해볼게요. 밝게 해보고 그 다음에는 렉티클이라는 게 있어요. 렉티클 뭐냐면은 우리 손에 토크가 생기면은 제대로 보이나? 여기 이게 진짜 어렵네요. 지금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여기 약간 파란색으로 떠 있는 거 보이죠? 녹색으로 디스플레이에는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이기 힘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화살표들이 있거나 이렇게 들어와 있거나 이렇게 들어와 있거나 그러면은 중심으로 옮겨줘라, 중심으로 옮겨줘라 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핀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뭐 밝기를 이렇게 밝게도 할 수 있고 얕게도 할 수 있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보지. 화살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으로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손이 틀어졌으니까 돌리세요 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디스플레이에 밝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밝기 조정 끝났고 이렇게 할게요 하고 나서는 첫 번째 핀 첫 번째 핀 조정을 할 것이냐 물어보는데 예 하고선 자 보시면은 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렉티클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고선 빨간 핀이 딱 보이죠.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놓고 띵 눌러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서 트리거를 누르래요. 트리거는 어디 있느냐, 여기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거리 측정용 트리거거든요. 트리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서 홀드를 하래요. 잠깐만. 오케이 하고 트리거를 홀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뒤에 버튼 눌렀어요. 그랬더니 3m 하고 딱 찍히죠. 거리가 렉티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3m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레인지 3m 레인지드 3m가 돼 있는데 너무 가깝대요. 지금 너무 가깝다 그러네요. 가까우니까 다시 하래요. 트리거를 홀드를 다시 하래요. 아, 어디 가서 하지? 최소 15m라는데 속에도 속이지만 이 오너님께서 어렵잖아요. 이거 처음 하는데. 그래서 매뉴얼 겸 해가지고 제가 얘 남겨드리는 거예요. 좀 밝게 해서.
자, 보시면 핀 보이죠? 빨간색 핀이 보입니다. 빨간색 핀을 여기 팻말에다 딱 갖다 놓고선 눌러볼게요. 이제 18m 찍히네요. 18m 맞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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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 일단 하고. 자, 저기 주차금지 저기다가 한번 맞춰볼게요. 렉티클에 딱 맞춰야 돼요, 지금. 화면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맞췄어요, 지금. 렉티클에 딱 맞췄어요. 17m 딱 찍히네요. 17m. 여기 17m 맞아요. 오케이. 하면은 이제 첫 핀을 잡는 거예요. 아, 전화가 또 왔네요. 끊고 갈게요. 아,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자, 보면은 거리 조정을 먼저 끝내고, 그리고선 이제 첫 핀을 잡는 거예요. 첫 핀을. 아, 첫 핀 잡는 건데요. 첫 핀이 뭐 20m에다 잡고 싶다. 그러면은 거리 측정해가지고 20m 잡아놓고선 이제 여기 무브핀 하는 거예요. 무브핀. 무브핀 한번 해볼게요. 무브핀. 한 다음에 양옆으로 이렇게 버튼을 막 눌러요. 그럼 핀 막 움직이죠, 지금. 핀이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맨 위로 붙여놓고선 20m 잡을 거예요. 20m. 넌 됐어요, 이제. 핀, 렉티컬을 쭉 잡아당겨가지고 앵커한 상태에서 렉티컬 위치를 중간에 맞춰놓고선 이렇게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잡아당겨 놓고서 렉티컬이 만약에 맞으면은 오케이 하는 거고요. 안 맞으면은 조정을 해야죠. 조정 어떻게 하냐면은 다벨 툴이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 되면은 얘가 대가리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혹은 위아래로도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약간 스윙데드 커브를 쓰라는 얘기예요. 커브를 써서 렉티컬을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아까 그 메뉴를 오케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화살 한 발 쏘래요. 여기다가 해가지고 빵 쐈는데 17m 아까 전에 찍어놨었죠. 17m 뭐 20m 17m 17m 요 뒤에다가 요 저 위아래 엘리베이션 돼 있으니까요. 0점 잡는 거 일단 0점 잡고 0점 맞니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럼 다시 잡으라고 했죠. 무브핀 하거나. 예, 맞았어요. 이제 맞았다고 할게요. 그냥. 예, 맞아요 우선 지금 맞아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하면은 10m 뒤로 물러나세요. 우선 자 트리거 누르는 거예요. 트리거 눌러서 두 번째 핀 어디다 잡을 건지. 두 번째 핀 뭐 30m 잡는다고 하죠. 뭐 29m 좀 그런데 뭐 29m로 하죠. 팔 아프니까. 아, 지금 팔 이렇게 벌써듯이 들고 있어요. 자 하겠습니다. 20m 29m 잡겠습니다 하고선 이 핀을 써가지고 지금 밝은 핀을 써가지고 잡는 거예요. 브라이트니스를 조정하고 싶으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핀 하나하나의 밝기도 다 프리셋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요건 좀 밝게 두 번째 핀은 밝게.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핀 사이즈가 좀 작은 게 잘 맞겠죠. 왜냐면 타겟 자체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데 이점을 두려고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하고 예 맞니 안 맞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맞는다 했을 때는 얼마나 높게 얼마나 낮게. 높다 낮다 이건 뭐 두 번째 핀으로 30m를 쌌 29m를 쌌더니 너무 높더라. 높다 몇 센치 높니 물어보는 거예요. 1cm 0.5cm 아주 좋은데요. 만약에 뭐 한 2.5cm 높아요 하면은 2.5cm 그럼 어드저스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진짜 편하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서 일단 눌러요. 예, 불사이 맞습니다. 두 번째 핀 불사이 맞아요. 그러면 또 10m 벗어나서 뒤로 백업해서 또 쏘는 거예요. 자, 렉티컬 맞춥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서도 렉티컬을 맞춰요. 렉티컬 맞추고, 예, 트리거를 이제 타겟에다 딱 갖다 놓고, 오케이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갖다 놔야 돼. 빨간색에다가 여기 거리 측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렉티컬을 여기 중간에다 딱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렉티컬이 뭐냐면 저 화살표예요. 지금 그림은 약간 화살표처럼 안 나왔는데 화살표예요. 화살표 중심에다가 빨간 핀을 딱 맞춘 상태에서 그 빨간 핀을 위치하고자 하는 거리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홀드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30m 돼 있죠. 40m 한번 찍어볼게. 40m 정도. 여기 50m. 어우 너무 길다. 그래 한 아 몰라 39m래요. 아 팔 아파.
이게 활에다 달구선 제대로 하면 되게 편할 거예요. 예, 39m를 세 번째 핀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놨어요. 아, 하고선 세 번째 핀도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핀이 뭐 멀면 멀수록 좀 작게 보여야 좋으니까 어둡게 할게요. 오케이 한 다음에 그냥 맞는다고 합시다. 우리 세 번째 핀 맞습니다 하면은 그 이외의 거리도 할 것이냐 물어봐요. 예, 하나 더 잡죠. 원하는 거리까지 가시래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은 자 거리를 한번 미친 거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아 렉티클 안 보여. 됐다. 83m 잡아놨어요 제가. 83m에서 쏘겠다. 예스. 83m에서 쏠게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브라이트니스를 조정하는 거죠. 핀이 밑으로 딱 떨어져가 있죠. 엄청 떨어져가 있죠. 만약에 83m 가서 이 핀 보고 쐈는데 딱 맞더라 그러면 예스 눌러버리면 돼요. 만약에 안 맞더라 그러면 노우 누른 다음에 조정하는 거예요. 너무 아래쪽에 맞아요. 만약에 아래쪽에 맞았으면 그래서 얼마나 뭐 한 10cm, 9cm 정도까지밖에 조절이 안 되네요. 9cm 그래요. 9cm 아래에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조준기랑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이렇게 자 처음부터 다시 또 쏘네요. 또 쏴요. 그러니까 9cm 이상 벗어나면은 9cm라고 그냥 해놓고선 다음 샷을 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쐈는데 또 안 맞는다 또 노 아직도 낮아요. 얼만큼? 한 8cm 정도 낮다고 해볼게요. 8cm 낮아요. 그러면은 핀이 어드저스트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계산하는 거예요 얘가. 계산해서 밑에다가 찍어주죠. 아까보다 조금 더 밑에다가 찍어주는 거예요. 자 오케이 하고 무사히 맞습니다. 83m에서 기가 막히게 맞네요 해버려요. 그러면은 더 이상의 거리도 이제 조정을 할 것이냐 또 물어봐요. 아 우리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노 찍고 픽스드 핀 세팅을 할 것이냐. 예스 픽스드 핀 몇 미터짜리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여기는 이 방금 전에 쏜 화살과 활의 세팅이 입력이 된 거예요. 아까 뭐 17m에서부터 잡기 시작해가지고 83m까지 잡았죠. 그 사이의 거리는 모두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 핀 20m 잡겠어요. 20m 잡고 싶어요 하고선 핀 컬러는 그럼 무슨 색으로 할래? 하는 거예요. 20m 핀은 그린색으로. 그리고 그 다음 핀도 하고 싶어요. 예스. 그 다음에는 30m. 아 팔 아파. 30m 잡죠. 30m는 레드. 또 픽스하고 싶어요. 40m 픽스하고 싶어요. 40m. 그다음에 40m는 그린. 또 핀 뭐 수도 없이 잡을 수 있어요. 83m까지는. 잡아놓은 데까지는. 아까 그린 했죠. 이번엔 레드. 또 잡을래요. 60m, 70m, 80m까지 다 잡아보죠. 60m. 그린. 예스. 아이, 미쳤다. 씨. 70m까지 또. 아, 손가락 아파. 우리 70까지만 합시다. 인간적으로. 나 지금 시간도 없고. 70까지. 레드. 우선, 더 이상은 싫어요. 하면은 세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완료가 됐어요. 트리거를 눌러서 레인지를 잡으래요. 트리거 눌러서 지금 거리 측정이 계속 되죠. 20에서 70m 사이에 거리가 모두 찍힙니다. 거리별로 이게 찍어버리면은 아 홀드 핀 홀드하고 38m 핀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아이씨 안 보이겠다. 손으로 가렸네요 제가. 자 핀이 보이죠. 지금 이 홀드 트리거를 홀드하면은 렉티클이 떠요. 그 렉티클하고 두 개를 딱 맞춰야 돼요. 이렇게 맞춰서 맞춘 상태에서 거리 측정을 딱 합니다. 그럼 25m는 저기죠. 자 다시 한번 눌러서 빨간색 점을 쭉 가져가서 41m의 0점 여기요. 0점이 자동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변해요. 자 이거는 레인지드 핀 나온 거고 타겟 슈팅을 한번 해본다 했을 때는 자 프리셋된 핀이 다 보이죠. 지금 20m에서 70m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써있죠. 지금 맨 위에 핀이 20m서부터 맨 밑에 핀은 70m까지 핀 프리셋이 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가격을 알면 가격에 또 죽을 것 같아요. 아, 자, 아까 전에 잡아놓은 0점들이에요. 이 0점을 잡는데 이렇게 쉽게 손쉽게 복잡하지만 손쉽게 잡을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 메뉴 설명을 하나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봤는데 메뉴는 돌아가서 이건 헌팅 모드. 헌팅 모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헌팅 모드로 가면은 다중핑이 나오나 이게? 어, 다중핑이 나오네요. 헌팅 모드랑 타겟 모드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픽스드 핀하고 픽스드 핀 안 하고 싶으면은 디스플레이에서 지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트리거를 눌러야 핀이 뜨네요. 어쨌든 뭐 자, 지금은 거리 측정 타임. 거리 측정을 하고 나서 쏘면 아마 핀 위치가 한 군데만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거리 측정하면. 거리 측정 안 했을 때는 다중핀이 쫙 나오죠. 멀티핀이. 야, 너무 신기하다.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파워 버튼이 뒤로 가기 버튼이요. 파워 버튼이.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은 이제 핀이 하나가 나오던 게 멀티핀, 픽스드 핀 돼 있던 거를 다 디스플레이 뿌려주죠. 자, 메뉴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 헌팅하고 타겟은 뭐가 다른지 제가 차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밝기 조정하는 거. 요거는 화살 세팅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화살이 여러 종류로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무거운 화살, 가벼운 화살 여러 종류 있을 거예요. 그럼 화살마다 프로파일을 다 달리할 수 있어요. 0점을 따로 잡아놓고 만약에 1번은 나는 350g짜리 아주 가벼운 화살을 쓰고 있어 라고 한 다음에 그건 1번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여기 더 더할 수가 있어요. A, B, C, D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A라고 하죠 뭐 A 화살 하면은 엔터 누르고 프로파일 하려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런 메뉴가 떴었죠 우리. 그죠? 그거 이제 뒤로 갑시다. 하기 싫어. 아유 모르겠다. 씨. 하래요. 저 그럼 어떻게? 렉티컬에다가 일단 에러 프로파일이 하나 더 생성됐을 거예요 아마. 아, 커런트 프로파일 지금 현재 프로파일은 A라는 거예요. 자, 프로파일을 봅시다. 에로 1번이 있고 A 액티베이트가 되어 있죠. 지금 A가 액티베이트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프로파일 1로 갑시다. 우리는 먼저 잡아놨던 거 액티베이트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처음 최초에 잡았던 0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확인을 한번 해야죠. 어, 커런트 프로파일 왜 A로 되어 있지? 잠깐만요. 에로 1번 액티베이트. 옳지. 지금은 1번으로 잡은 거예요. 핀 7개 나오나 3개 나오나 보면 알겠죠? 자, 7개 나오죠? 1번이에요, 1번. 1번 화살로 쐈을 때, 1번 종류의 화살. 그러니까, 화살 종류는 뭐, 350g 짜리 화살 놓고 쏘고, 450g 놓고 쏘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게 아주 도움이 되겠죠? 자, A를 액티베이트 해볼게요. A 액티베이트. 예, 지금은 A로 돼 있죠? 그러면은 0점이 3개가 나오겠죠? 아, 0점이 아예 안 나오겠다?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픽스드 핀을 안 보이게 제가 세팅을 하고 싶다 했으니까. 대신 싱글 핀은 계속 뜨죠. 거리 측정을 하면 싱글 핀은 계속 떠요. 되게 복잡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 진짜 이거 쉽게 설명하기 진짜 힘들어요. 자, 이거는 에로 프로파일 메뉴고 그 다음 메뉴 볼게요. 지금 프로파일은 A번이라고 나오고. 아, 연습 모드구나. 연습 모드래요. 레인지 누르고 레인지 측정을 하고 아마 샷 기록 같은 게 남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 레인지 두피는 이렇고 샷을 쐈을 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고 요거는 뭐냐. 아, 레인지 파인딩 히스토리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 측정 찍은 거 여태까지 계속 찍었던 게 기록으로 남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방향도 있어요. 방향도 남동쪽, 동쪽, 남동쪽, 남동쪽, 동쪽. 이쪽이 동쪽인가봐요.
재밌죠? 자, 그럼 서쪽으로 한번 해볼까? 서쪽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아, 재밌다. 서쪽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됐죠? 한번 찍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 히스토리에, 어우, 서쪽! 남서쪽! 남서쪽 나왔죠? 8m 찍힌 거 아까. 그리고 고전에는 동쪽으로.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래요. 이쪽은 서쪽, 이쪽은 동쪽, 이쪽 서쪽, 동쪽. 야, 이거, 길, 이거 뭐 길도 알려줄 것 같아? 이래가지고는. 자, 이거는 거리 측정 히스토리에요. 그리고 요거는 샷 기록. 샷 몇 발 쐈는지. 여기 아마 샷 쐈을 때 어떻게 그걸 기록하지? 아, 쭉 나가는 게 뭐가 여기 디스플레이에 걸리나 봐요. 그러면은 오늘은 몇 발 쐈고 토탈 몇 발 쐈는지 마일리지가 보여요. 미쳤죠? 이거 한 번 더 오케이 누르니까요. 지금 세션 샷 어더미터가 그 오늘 쏜 거. 오늘 쏜 거는 이 클리어 하려면 여기서 클리어 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누적 기록. 전체적으로 누적 기록들 클리어 하려면은, 클리어가 뭐냐면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초기화. 초기화 하려면은 요거 누르고요. 야, 메뉴 간단해요. 그리고 뭐, 이게 셋업. 셋업 메뉴는 핀 셋업, 그리고, 얼라인 렉티클. 이건 렉티클 뭐냐면은, 활 이렇게 돌아가면은 안 돌아가게 해주는 거. 처음에 설명드렸죠? 이건 써봐야 알아요. 렉티클 조정하는 기능. 렉티클 조정할 때는 요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거 각도 조절용 그 위치 조절 장치들이 다 돼 있어요. 그거 갖다 조정하시면 돼요. 잘 보이도록. 자, 레이저 로케이터. 이건 레이저 로케이션. 레이저를 얼라이닝 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거리 측정용으로 찍는 레이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찍는 핀. 그러니까 거리 측정기 눌렀을 때 빨간 핀이 뜨잖아요. 그거 조정하는 거. 그리고 샷 다이나믹스. 샷 다이나믹스. 이거 뭘까요? 아, 샷 했을 때 이제 알려주는 거. 쐈을 때, 너 샷 쐈어. 어디서 쐈는지 뭐 이런 거. 아, 여기도 나오네요. 샷 기록들 다 지우는 거. 예. 네. 이거는, 예스로 해놓죠, 뭐. 이거는 쐈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샷을 쏘면은 GPS에 기록이 남는데요. 어디서 쐈는지, 어느 방향으로 쐈는지, 몇 미터를 쐈는지. 미쳤죠? 그리고 요거는 단위. 미터인지 야든지 요거 조정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언어. 요거는 레벨은 뭐냐면은 요 레벨이에요. 레벨 조정하는 거예요. 요 물방울 보고서 적당한 레벨로 조정해 주면 돼요. 아, 팔 아파. 하. 이거는 저거 뭐야, 나침반 조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맨 위에 핀 위치 조정하는 거고요. 위치 조정이라기보다는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딱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딱 찍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능 같아요. 커스텀 만드니까.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세팅 다시 누르는 거 하죠 뭐. 어차피 예스 하면 첫 번째 메뉴예요. 잉글리시 건전지 딱 넣고 파워 넣으면은 언어부터 고르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20분 30분은 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하시면 됩니다. 자, 되게 비싸고요.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요. 이게 믿질 않았거든요. 제가 가볍다는 걸. 일반 조준기 무게예요. 플라스틱 덩어리 완전히 앞에는 깜놀.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강추합니다.